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빵은 떳떳인데 이제 원래 여기 떳떳이가 원래 핫도그가 잘라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시켰거든요. 핫도그랑 같이 그냥 먹으려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식으로 좀 먹고. 아, 좋아. 자, 핫도그 설탕이 뿌려져 있죠. 이렇게 먹어보자. 와, 옛날 핫도그 같은데. 엄청 잘 튀긴다. 여기 말랑말랑한 그 소리는 그때 바삭한 게 어 최고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치즈 떡볶이인데 치즈가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 치즈가. 맛있다. 맛있어요. 옛날 핫도그야, 옛날 핫도그, 맞아요. 와. 떡볶이도 옛날 포장마차에서 파는 좀 매콤한 떡볶이? 여기 집이 리뷰가 많더라고요. 원래 떡볶이, 핫도그랑 떡볶이랑 같이 먹어볼까요? 한 입 먹고. 어우. 그리고 와, 이거 맛있어요. 핫도그, 난 멜론핫도그가 진짜 맛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게 만드네요, 핫도그도. 와. 떡볶이랑 같이. 와, 이렇게. 속, 핫도그. 와, 이렇게. 이거 먹고 운동해야 돼요. 이제 한 끼. 멜론 핫도그 중에 나는 가래떡 핫도그 제일 좋아해요. 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고, 수영 30개 맞습니다. 핫도그 맛있어 보여요. 이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훔쩍훔쩍.
좀 매운맛이 있는데 좀 뭔가 고추장 그 향이 많이 나요. 고추장 향. 딱 떡볶이 소스랑 딱 잘 어울리는 그 양념을 배긴 것 같아요. 치즈가 여기 있어요. 치즈가 하나 있고 떡볶이가 한 두 개 정도 추가했었거든요. 치즈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치즈 맞나? 치즈를 내가 안 샀나? 치즈를 분명 내가 산 것 같은데. 네. 그냥 떡볶이로 착각한 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와, 설탕이 뜨니까 좀 더 달달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 놀래요. 오토바이 부릉부릉 그냥. 떡볶이 좀 매워요. 매운 게 근데 좀 맛있는 매운맛? 그 아시죠? 매운 거. 딱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어릴 때 핫도그 어떻게 먹었냐고요? 어릴 때 핫도그? 어릴 때 핫도그 진짜 아껴 먹었던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핫도그 있잖아요. 그러면 햄을 아껴 먹어야 돼. 햄을 아껴 먹고 마지막 먹어야 돼요. 햄을 진짜 아껴 먹어야 돼요. 떡볶이 매워. 맛있게 매워. 이거 따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빵 자체의 그 바삭함만 먹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맛있게 먹네요. 맞죠? 먹고 싶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배고플 텐데. 파채가 있다 보니까 아삭함이 좋네요, 떡볶이에.
맵다. 와. 양념, 양념장이 진한 양념장 같아요. 진한 거. 색깔도 진짜 실제로 봐도 빨개요. 아이고, 많은 거 맞죠? 탕수육 진짜 거의 맛집이라고. 아유. 나중에 또 맛집 한번 탐방할게요. 네. 많이 쩝쩝대지 않죠? 혹시 쩝쩝대는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쩝쩝이 좀 살짝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오진다. 근데 온묵도 진짜 맛있잖아. 떡볶이 속에서 이거. 나는 진짜 어제 떡볶이 먹을 때 이 온묵이 진짜 먹고 싶었던 적도 많은데. 설탕을 뿌리고 이렇게 먹잖아요. 떡볶이 일단 매워야 돼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근데 떡볶이 연하고 달달하다 싶으면 설탕을 빼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제 거 떡볶이가 좀 매콤해가지고 딱 설탕이 뿌려져도 잘 맞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딱 괜찮아요. 아, 조용히 30분 맛있습니다. 핫도그가 떡도그 거예요. 같은 매장이에요. 같은 매장. 맛있어요. 최고. 맵다. 주죽 하는 맛이야. 유산소 아래 근육 운동이에요. 주식골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떡볶이는. 코브로스 미안해요. 어. 떡이 좋아요, 오목이 좋아요. 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떡볶이 속에는 오목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수정이 반갑다. 순대는 안 시켰어요. 나 핫도그 땡겼어요. 핫도그가.
미안해요. 떡볶이 국물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염소 이건 옛날 때에서 갈색이 갈색. 아, 이 쫀득쫀득함에 아, 엄청 가세요. 핫도그 하나는 4개 3,000원인가 될걸요? 4개 3,000원. 싸요. 떡볶이 맛있어요. 태풍은 괜찮습니다. 어디 바람 많이 부나요? 여기는 좀 더 잠잠해졌어요. 새벽이 어제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맛있다. 와. 저는 고양이 화순이에요, 화순. 이 소리 좋지 않아요? 나 이 소리 너무 좋더라, 설탕 딱 붙일 때. 뭔가 눈 소리나. 살이 많이 안 빠졌어요. 후식 있어요. 알았어. 롤뚱이야. 운동 매일 해요. 지혈살.
잘 먹었으면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